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침 시간이고요. 지금 가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여긴 지금 하늘궁 힐링궁 힐링센터 뒤편이에요. 옆에 지금 여기 작은 텃밭이 있는 곳인데요. 좀 신기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작물들이 심겨져 있잖아요. 이틀 전에 우리 무료급식 봉사하시는 정찬필 팀장님께서 이제 체험하신 일인데요. 이제 본인이 좀 인터뷰를 좀 거부하셔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깜깜했을 때 이제 여기 작물을 심어 놓고 퇴비를 이렇게 여기 뿌렸대요. 근데 그 퇴비가 좀 발효가 안 됐는지 냄새가 좀 심하게 났었답니다. 그래서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퇴비를 뿌렸는데 그 옆에 그 식당이 있잖아요. 그 식당에 있는 그 일하는 젊은이가 와서 아니 여기 식당인데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했대요. 어쨌든 뭐 미안한 일이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불평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마침 그때 옆에 이제 신의님께서 지나가셨다고 그래요. 신의님께서 백궁석 가셨다가 오시면서 그 지나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셨다 그래요. 그 불평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신의님께서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1분도 안 됐는데 그 막 그 똥냄새 나던 그게 향기로운 아주 발효가 정말 잘 됐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. 그 냄새가 다 나더래요. 그래서 너무너무 그 신기해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저기 가면서 무료급식소 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백궁석에 갔는데 이제 신의님을 뵀어요. 신의님을 뵈가지고 여쭤봤어요. 그러니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의님께서 지나가고 나신 다음에 그 아주 안 좋던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변했다. 1분 만에 신의님께서 뭐 천사를 보내셨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신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나쁜 냄새 싹 없어져라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신의님의 그 권능의 한 말씀으로 그 악취나던 그 퇴비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로 변한 그런 사례인데요. 우리 지지자들은 이게 이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치료 사례는 아니지만 너무 신기한 사례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그 사례로 다시 느끼게 된 거는 정말 우리 신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을 지니고 계신다. 신이시기 때문에. 그리고 정말 그 일본 방사능, 그것도 신님 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,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서, 정말 신님을 받아들이고, 이렇게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 이제 신님, 용안 사진도 걸어놓고 힐링궁 옆에 있는 작은 텃밭입니다. 네,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